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 우물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우물 문제는 일반 물리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문제죠. 그렇지만 계산전자공학에서도 이 무한 우물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자가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갇혀 있는데, 갇혀 있다 그러면 갇힌 부분 바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 우리가 이 입자가 경험하게 되는 벽, 에 해당하는 포텐셜 값이 무한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입자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완전하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인피니트 포텐셜 웰 문제입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스키매틱하게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요. 문제가 x가 0에서부터 x가 A라는 곳까지 이 부분이 전자 혹은 입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x가 0보다 작아지거나 x가 a보다 커지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의 움직임을 오직 0에서부터 a, 요 사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사이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혹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를 기수라는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이 기수라는 방정식이 잘 알려진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보다 좀더 복잡하겠지만, 이러한 1차원 상황,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전자가 하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방정식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있게 되는데, 좌변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동함수라는 값에 대해서 두번 미분을 해주고 그 앞에 어떤 계수를 곱해주는 이런 식의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동함수에다 단순히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값인, 에너지 값인 2를 곱해주는 것에 불과한 단순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하는 psi 파동함수는 이 함수를 두번 미분한 값과 그 다음에 원래 파동함수 그 자체가 단지 상수배만큼 차이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고요. 경계 조건이 있을 텐데요. 경계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0에서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0으로 갔을 때 혹은 A로 갔을 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계 조건이 여기서는 X가 0일 때, X가 A일 때 모두 파동함수가 사라지게 된다. 0으로 사라지게 된다. 라는 것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부분, x가 0으로 가게 되는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공간상으로 거의 포텐셜 웰, 아주아주 아주 큰 포텐셜 웰을, 포텐셜 배리어를 느끼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연속성을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이쪽 부분에서는 파동함수가 0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양쪽 경계에서는 파동함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좌변은 이게 미분 연산자고요. 우변은 그냥 상수를 곱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좌변에 있는 요 항을 오른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옮겨주고 나면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매우 간단한 형태의
때에 고유값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고유값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파동함수를 두 번 미분을 해준 것이 그 파동함수의 어떤 수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것과 같다. 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형태의 고유함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값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 페이지에서 본 고유값 문제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코사인 함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사인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그대로 나오면서 앞에는 마이너스 k제곱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인 kx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사인 kx가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kx나 사인 kx가 모두 다 이 고유값 문제의 잠재적인 해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얼만큼씩 기여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 a1과 a2라는 미정계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a1 곱하기 코사인 kx와 a2 곱하기 사인 kx의 합으로 나타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이 경계 조건을 고려를 하게 되면 코사인 kx는 그 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sin kx는 그냥 0이 돼서 사라지지만 cosine kx 같은 경우에는 값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x가 0일 때의 파동함수의 값은 a1이 되는데 경계 조건이 x가 0에서 파동함수가 0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a1은 0이 됩니다. 결국 코사인 kx 항은 여기서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되고요. 오로지 a2 곱하기 sin kx만이 유효한 값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계 조건 중에서 두 번째 값이 있죠. x가 a에서의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a2 곱하기 sin kx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식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a2가 0이면 이 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a2가 0이면 결국은 파동함수가 모든 영역에서 다 0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전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 올바른 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a2는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sin ka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sin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종종 특정한 값에 대해서 0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바로 k 곱하기 a가 파이의 정수배가 되었을 때 그럴 때 sin ka가 0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a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수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물의 공간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k는 그 값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k라는 값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값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k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k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사용을 해서 k가 바로 파이 곱하기 n을 a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이로부터 아이겐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고유함수 값인 psi n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e하고 psi라고 썼는데 제가 여기 아래첨자 n을 표시를 한 것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고유값과 고유함수가 여러 개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각각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정수인 n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n에 해당하는 고유 에너지 그리고 특정한 n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라는 입장에서 e sub n 혹은 psi sub n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피니트 포텐셜 웰의 인피니트 포텐셜 웰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